할렐루야. 부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경상도 목사이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활 주님의 이름으로, 부활 주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하게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축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탄 연합회에 우리 목사님들을 존경하고 정말 축복합니다. 왜냐하니까 저와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곳은 바로 살인의 추억입니다. 살인의 추억의 현장입니다. 우리 교회의 장로님이 송강호입니다. 왜 송강호냐? 송강호는 배우로 출연한 분이고 우리 교회의 협동 장로님께서 바로 이 화성시의 파출소 소장이셨습니다. 당시에 이 살인의 추억의 그 현장 가운데 계셨던 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연합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니까 살인의 추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추억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추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축복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하버드 전 총장으로 있었던 네이트 푸지라고 하는 박사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청년들은 부를 수 있는 노래가 필요하고 흔들 수 있는 깃발이 필요하고 믿을 수 있는 신조가 필요하고 그리고 따를 수 있는 지도자가 꼭 필요하다 했습니다. 그래야지만 청년들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고 정말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고 정말 따를 수 있는 신조와 또 따를 수 있는 지도자가 있을까요? 제가 한번 공중 화장실을 옛날에 간 적이 있습니다. 화장실 앞에 보니까 화살표가 있었습니다. 그 화살표가 옆에 있는 곳으로 가르쳐요. 그래서 제가 트위스트를 해서 그 옆에 있는 화살표를 봤습니다. 또 뒤에 보니까 뒤에 화살표가 또 어떤 곳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을 비비고 와서 다시 화살표를 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온몸을 돌아가면서 그 화살표의 최종 종착지가 궁금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니까 거기에 이런 글자를 써뒀습니다. 뭘 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래를 부르지만은 지금 뭘 노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따르는 믿음의 신조가 과연 무슨 지금 신조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따르는 지도자가 과연 흠결이 없는 그런 지도자입니까? 우리는 계속적으로 보아왔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흥분해서 깃발을 흔들고 노래를 불러봤지만은 마지막 종착지는 뭘 봐였습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로마서 1장 4절에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나타나게 되었으니 선포하게 되었으니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부활 생명이시고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가치시고 그리스도만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말씀이고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짧은 인생에 승부를 걸 때에 누구를 붙들고 우리가 승부를 걸어야겠습니까?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십자가와 그 부활, 그것만큼도 중요한 가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불러서 노래하고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면서 그분을 선포하고 그분을 전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